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겨울 폭풍이 폭설과 폭우를 남기고 지나가면서 올해 모기와의 치열한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LA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곳곳에 생긴 웅덩이로 인해서 모기들이 극성을 부릴 것이라는 지적인데요. 이번 이스터 홀리데이, 이스터 주말에 봄방학을 맞아 여행을 떠나는 미국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 여행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많아졌고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스키장들이 비로 인한 손실을 메울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또 하와이에서는 이제 하와이를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섬에 들어가는 입장료를 부과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올해 모기에 많이 물릴 준비를 좀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칠 줄 모르고 내리던 비가 마침내 그치고 그나마 LA의 그 화창한 날씨 요즘 보이면서 주민들은 이를 기분 좋게 즐기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런 쾌적한 날씨가 썬텐, 그 이상을 불러올 수 있다고 LA타임스가 오늘 아침 보도했습니다. 바로 모기입니다. 북가주 플레이서 카운티의 모기 해충 통제국의 조엘 뷰트너 총괄 매니저는 물이 많아졌다는 건 그만큼 모기도 역시 많아짐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죠. 그 말은 물이 고인 곳에는 모기가 서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맞습니다. 네. 이딴 폭풍들이 저수지와 언덕 등에 충분히 필요한 만큼의 물을 제공했는데요.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고일 정도의 충분한 양이고요. 그렇게 주택 뒷마당이라든지 아니면 수영장이라든지 그리고 버켓 등에도 물이 고여 있기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모기들이 극성을 부릴 것이란 지적입니다. 네. 특히 모기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는 것이 있다고요? 그게 뭘까요? 그 중에서도 수영장입니다. 아하. 관리되지 않는 그런 수영장들입니다. 네네. LA 카운티 해충 통제국의 스티브 베트론 디렉터는 모기 서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관리되지 않는 수영장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가 한창 동안 내리지 않았던 남가주에선 사용되지 않는 수영장이 그냥 건조한 상태로 있거나 아니면 물을 그냥 빼놓거나 그게 아니면 빗물로 조금 모이더라도 그 다음 열기로 인해서 다 증발돼버리는 그렇게 관리되지 않는 수영장들이 많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비가 내리면서 그런 수영장에도 상당한 양의 물이 고였고요. 이는 모기를 통제하는 측면에선 상당한 문제가 되는 소스라고 이런 베트론 디렉터는 지적했습니다. 네. 저는 수영장은 다 100% 관리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관리되지 않은 수영장이 꽤나 많은가 봐요. 네. LA 카운티 해충 통제국에선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뭐 상공이나 위성에서 찍은 사진이나 아니면 그 수사 당국의 항공기 등을 통해서 관리되지 않는 수영장들을 찾아낸다고 해요. 예. 근데 이미 그런 수영장을 많이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당국이 알지 못하는 그런 수영장들은 더 많을 수 있겠고요. 결국 당국은 모기 이슈에 대해서 연락하는 주민들에 한해서만 문제 해결에 나서는 시기라고 합니다. 연락이 오면 주민들에게 기술자들을 보내서 그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락을 하면 되는 거네요. 네네. 네. 모기가 알을 낳잖아요. 그렇죠. 네, 그 모기 알이 2년 후에도 부화가 된답니다. 오, 그래요. 네. 생명력이. 그러니까 이게 이 모기가 뭐 오래 낳는 지금 알을로 지금 부화되는 게 아니라 2년 전에 낳은 걸로 지금 부화가 될 수가 있다는 있겠네요. 얘기니까. 네. 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 모기 중에서도 더 문제가 되는 모기 종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소식인데. 네, 그렇습니다. 뭐 지카 바이러스나 아니면 댕기열 같은 걸 옮길 맞아요. 수 있는 이집트 숲 모기와 또 동물과 사람 모두에게 해를 끼치는 흰줄숲 모기가 바로 그런 건데요. 베트론 매니저는 이들 모기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모기 알은 이제 그 2년 동안 있게 된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알맞은 건조한 조건에서 그렇게 몇 년간 살아남게 되고 몇 년 동안요? 네네. 그런 와중에 이제 이번에 내린 비가 부화하기에 정말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줬다는 평가입니다. 예. 네. 일반 모기는 물론이고 방금 전해드린 그 이집트 숲 모기 그리고 흰줄 숲 모기 모두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뭐 어떻게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면
될까요? 앞서 관리되지 않은 수영장들이 모기를 키울 수 있다고 한 만큼 예. 수영장 관리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깨끗하게 청소하라고 뷰트너 매니저는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뿐만이 아니라 집 주변에 물이 고인 곳이 있다면 이 역시 꼭 관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밖에 내놓은 컨테이너 역시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모기 알이 다 제거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씻으라고도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그 스프레이, 이 벌레 퇴충제 역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가방에 넣고 다녀야 되겠어요. 그러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참 모기 앵앵다고 대고 이렇게 날아다니면 정말 신경질 나죠. 그렇죠. 네. 네. 가끔 엘리베이터 타면은 모기가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요? 네. 네. 그러면 얼른 스프레이를 뿌려야 돼요. 모기가 그 뭡니까? 저 와서 무는 것도 무는 거지만은 아이고 날아다니면서 앵앵거리는 거 그게 더 사람의 신경을 긁어요. 그거 정말.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봄방학을 맞아서 여행을 떠나는 주민들이 그렇게 많다고요? 네, 이번 주 자녀들의 봄방학을 맞아서 여행 나서는 미국인들 많습니다. 이번 이스터, 이 부활절 주말 항공여행 떠나는 미국인들 특히 많은데요. 연방항공안전청 TSA에 따르면 팬데믹 이전이었던 2019년 여행객 수를 올해 이미 이번 주에 조금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부활절인 일요일이 올해 들어 세 번째로 바쁜 날이 되겠고요. 260만 명 정도가 미국의 각 공항들에서 그 검색대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캘리포니아주의 스키장들도 지금 손님 맞을 준비 한창이라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 비가 많이 와서 예. 손님들을 맞이할 수 없어서 역시나 손실이 컸던 스키장들은 이번 방학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눈이 역대급으로 많이 쌓여서 스키 타는 사람들에겐 최상의 컨디션이 될 수 있겠는데요. 빅베어 스키장은 손님 맞이에 한창이고요. 또 뭐 그 주변의 비즈니스들도 그동안 손실 메우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ABC7은 전했습니다. 지난번에 전해주신 것처럼 아마 뭐 7월까지도 맘머스 스키장 같은 거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신났습니다. 네. 참 7월에 스키 탄다는 건 정말 얼마나 신나는 일일까요? 그럼요. 완전히 저 수영복만 입고 타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여자분들은 왜 비키니 입고 타는 장면도 예, 나오고 그러잖아요.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지상 낙원이라고 불려오는 하와이에서 이제는 이제 하와이에 항공기를 타고 가면은 이제 입국이 아니라 입도료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입도료를 이제 $50씩이나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소식인데요. 네, 어제 나온 이 소식 아마 접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하와이주 하원이 관광객들한테 그 투어리즘 피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자연이 훼손되고 있으니까 그 복원 비용을 물리겠다는 취지인데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 법안, 하와이주에 거주하지 않는 15살 이상 관광객들이라면 숲, 공원, 등산로 또는 주가 소유한 다른 자연지역을 방문할 때 1년 동안 유효한 관광 허가를 구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골자입니다. 하와이까지 간 관광객들이 뭐 시내만 그냥 구경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입도 피 수수료를 물리는 셈이고요. 법 시행 후에 5년 동안은 계도 기간을 두게 되고 그 이후에 위반하게 되면 벌금을 물릴 계획입니다. 하와이에서는 이제 운전면허증이나 아니면 그런 하와이주 다른 신분증을 갖고 있다면 이제 이 허가는 면제되겠습니다. 앞서 주 상원에서 관광 허가 수수료를 $50로 책정한 법안을 가결했는데 이번에 하원이 오늘 표결을 앞두고 수수료 금액을 다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 기사를 읽어보니까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네. 뭐 예를 들어서 저 호놀룰루 비치에 나가서 앉아 있고 예. 그 다음에는 저 뭐 거기 뭐 뭡니까 저 이 2차 대전 때 거기 뭐라 그러죠? 그 진주만 네. 뭐 이런 데 가서 예. 이제 구경만 하고 그냥 갔는데 이제는 그 왜 SNS에서 뭐 좋은 명소 그래가지고 산속 어디로 가면은 무슨 나무가 있고 뭐 예. 이런 게 다 나오니까 예. 그런 걸 보러 그렇게 찾아다닌대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 섬 곳곳을 누비면서 요즘은 관광객들이 엔조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좀 필요하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15세 이상 관광객에게 $50면은 15세 이상의 가족이 만약에 4명이 가면은 $200를 내야 되는 거예요.
와우, 네. 이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 찬성하는 쪽은 환경 보호를 위한 것이니까 예. 충분히 그런 돈 내고 가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런 반응 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차피 하와이 관광 가면 거기서 돈 다 쓰고 그로 맞아요. 인해서 세수를 얻을 텐데 굳이 또 그런 수수료까지 따로 내는 건 환경 보호보다는 돈 벌려는 목적 아니냐 이렇게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고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와이에서 이런 수수료 도입해서 시행하게 되면 하와이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에서도 이런 피를 수수료를 붙일 수 있다는 그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스베가스도 네. 들어오는데 얼마씩 받고 말이죠. 네. 이거 곤란해지죠. 그러면 $50는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25 정도면은 환경 보호를 위해서도 기꺼이 제가 도네이션 하겠습니다. 이런 기분이 들 텐데 우리가 국립공원 가면은 차 한 대당 얼마씩 내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아주 비싸다라는 느낌은 좀 덜 들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당 $50면은 너무 비쌉니다. 하와이 안 가면 되죠, 뭐. 우리 보이콧 해야 되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